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추웠죠? 어떻게 다들 집에 들어오셨죠? 지금은?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잘 준비를 다 하고 방금 전에 세수까지 하고 왔는데요. 지금 피부가 사실 너무 땡겨요. 너무 땡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킨케어를 하려고 자세를 잡고 이렇게 카메라를 좀 켜봤습니다. 지금 이미 잠옷을 다 입었고 뒤에 인형도 보이시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피부를 세수를 해주고 왔더니 너무 건조해요. 지금 여러분 저 완전히 민낯이거든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뭐 이런데 이런데 눈썹도 이런데 막 울긋불긋하고 특히 오늘 밖에 막눈 오고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샤워 싹 하고 마스크팩.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무조건 정말 스페셜 케어가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도 좀 스페셜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어떻게 하면 스페셜 케어를 할수 있는지 좀 팁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저희 아라보라와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방송은 10시부터 10시 반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네, 지금 한번 쭉 보고 계신데, 어머! 그럼 요거예요. 일단 오늘 저희 구성과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사실 오늘 요거 좀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와, 포장도 되게 예쁘죠? 여러분들이 연말 선물하시기에도, 그리고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제 크리스마스의 선물로도, 와, 리본 그냥 슉 풀어주시고, 오픈. 짜라라. 어머, 아니, 마스크팩이라면서요. 아니, 분명히 마스크팩이라더니, 이게 뭐예요? 그리고 앰플. 와, 아니, 무슨 마스크팩에, 아니, 무슨 앰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우리 보통, 이런 거는 스페셜 케어 앰플만 따로 팔던데, 요런 거 에스테틱 샵에 가야 쓰던데?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런 앰플을 저희는 마스크팩과 함께 앰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레이어. 마스크팩인 거고요. 저희 마스크팩과 함께 앰플까지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짜리 해주시는 분들은 앰플 다섯 개, 마스크팩 다섯 개를 가져가시는 거고, 포장은 이런 식으로 위에 앰플, 그리고 앰플을 이렇게 껴서 함께 좀 발라주실 수 있는 요거 캡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다섯 개, 마스크팩 다섯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개짜리 같은 경우는 원래 정가가 6만 원인데, 오늘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끝나고, 한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39,000원, 39,000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말고, 저는 아라보라를 오늘 정말 처음으로 입문을 하는 거라서, 좀 더, 먼저 좀 써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짠! 저희 두 개짜리 패키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벌써 하나를 써서 지금 하나가 없긴 한데,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앰플, 그리고 마스크팩. 자, 요렇게 앰플과 마스크팩 세트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요거 두 개씩 들어가 있는 저희 스타트 킷은 원래 24,000원이에요. 워낙에 또두 개씩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24,000원인데 저희 오늘은 13,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딱후딱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일단 케어를 좀 일단 오늘은 좀 붙이고 시작을 할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 방금 전에 잘 준비를 마치고 와서 피부가 너무 땡겨 너무 땡겨가지고 일단 우리 앰플부터 좀 바르면서. 앰플부터 좀 바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요거 유리가 아니거든요? 유리가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딱 뜯으셔도 사실 금방 이렇게 뜯겨요. 유리가 아니라서 유리 조각 파편, 혹시 튀는 거 아닌가? 그거 좀 걱정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섯 개짜리 키트에는 이렇게 캡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끼워주신 다음에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올려주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저희 팩은 정말 그야말로 스페셜 탄력 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겨울에 추워질수록 피부도 막 건조하면서 뭔가 피부가 늙는 기분이랄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2주면 나이가 바뀌죠. 피부 고민은 다들 똑같을 거예요. 건조함도 잡았으면 좋겠고, 해는 바뀌지만 내 피부는 좀더 건강한 피부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거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자, 그 탄력 케어 해보실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가까이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완전 민낯. 제가 아랍어랑 방송을 할 때는 항상 화장을 하고 있어도 다시 지우고 와요. 오늘은 심지어 아주 그냥 뽀송뽀송 좀잘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상태로 올릴게요.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우와!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피부가 사실 되게 민감성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고 좀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민감성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민감성이신 분들도 쓰셨을 때, 오, 이거 되게 촉촉하다. 오, 이거 되게 순하다. 느껴보실 때, 그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슉, 도포도 너무 쉽죠? 스포이드가 있다 보니. 자, 그럼 이마도 오픈. 여기 어디 핀이 있었는데? 핀이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이마. 이마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코에도 방울방울. 방울방울. 이게 앰플이 여러분 양이 꽤 있어서 진짜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저는 한 방울도 오늘 남기지 않고 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오, 이제 다 됐어요. 자, 깔끔하게. 한 병을 지금 비웠고요. 자, 여러분 한 병을 얼굴에다가 다 도포를 했을 때이 정도예요. 오, 지금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 굉장히 넉넉한 양의 앰플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서 또는 저처럼 지금 샤워를 하고 나셔서 앰플부터 그냥 토너도 그냥 생략하세요. 앰플부터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돼요. 흡수도. 뚜들뚜들뚜들뚜들. 여러분 근데 우리 보통은 마스크팩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바르면 그냥 바로 탁 마스크팩부터 팍 올려졌죠. 근데 여러분 아라브라는 마스크팩만이 아니고 저희는 레이어팩이잖아요. 이렇게 앰플부터 발라주시면서 피부가 마스크팩을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느낌이 향은 약간 과하지 않은 살짝의 시트러스? 저는 그런 향으로 느껴지거든요. 약간 그런 향이 나서 좀 기분도 좋고요. 앰플이 발림성도 되게 좋은데 흡수가 여러분 벌써 다된거 보여요, 여기? 어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릴 때마다 와, 광이 싹 돌죠? 제가 아까 전에 앰플 한통 여기 다 부었잖아요, 얼굴에다가. 볼에 거의 막 줄줄 흐를 정도로 앰플을 싹다 올렸는데 흡수가 지금 너무 잘 돼서. 그리고 피부가, 보세요, 여러분. 쫙. 쫙. 이게 찐득? 그게 아니라 쫄깃한 느낌. 지금 저 마스크팩은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마스크팩은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앰플만 도포를 했는데도, 와. 쫀득해. 저는 이제 아라우라 방송을 저도 벌써 지금 여러 번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니, 앰플만 따로도 파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좋고, 여러분, 요거의 사실 핵심 성분은 이제 PN이라는 소재인데요. 이게 연어. 우리 보통 탄력하면 연어. 연어 하면 탄력이죠. 자, 그 연어에서 저희가 PN. PN이 어떤 거냐면,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셨을 때 훨씬 좀 탄력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탄력도 탄력이지만 여러분 탄력이 되려면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수분을 채워야 탄력도 생기고요. 수분을 채워야 또 주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되게 촉촉해. 와. 제가 아까 너무 건조해요. 막 방송 시작할 때부터 너무 건조해요. 일단 바를게요.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와, 앰플만 발라도 솔직히 건조하면 싹 잡히고요. 피부가 약간 맨들맨들해지면서 이제 마스크팩을 올릴 준비를 다한 느낌이랄까? 자, 가까이에서. 와. 그럼 아까는 제 민낯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코에도 광이 돌죠. 요렇게. 와. 자, 이렇게 흡수를 여러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스크팩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굳이 앰플이랑 마스크팩을 한번 하고 또그 위에 올려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앰플이
리프를 먼저 싹 발랐다 보니까 내 피부에 길을 먼저 열어준달까? 우리 보통 마스크팩을 착 올리고 있으면 아니 내가 분명히 마스크팩을 해주고 있는데 이상하다. 아니 나는 마스크팩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분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더 건조하지? 그럼 마스크팩도 잘못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오히려 뺏겨요. 뭐야? 떼고 나면 더 건조하고 스킨케어 결국 다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앰플부터 관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팩만 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앰플을 먼저, 저는 지금 이미 도포를 한 상태고요. 자, 앰플 먼저, 그 다음에 마스크팩 한 겹, 두 겹. 그래서 레이어팩인 거고, 여러분 마스크팩은요 스파클링 마스크입니다. 지금 그립 방송은 이게 반전이 안 돼서 아마 거꾸로 보이실 텐데, 그러면 스파클링 마스크에 스파클링. 스파클링 탄산이요? 그 뽀글뽀글뽀글뽀글? 맞아요. 그 스파클링입니다. 이걸 마스크팩을 일단 붙일게요, 여러분. 스파클링 마스크팩이라서 여러분들이 마스크팩을 촥 붙여주시고,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는 건데, 와, 10분이 되잖아요? 점점 제가 왜 탄산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트 타입입니다. 시트 타입. 근데 이것도 굉장히 순하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제가 얼굴에다가 바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눈 잘 맞춰가지고, 자, 머리 이 상태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일단 쿨링감이 되게 좋고요. 시원해.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추운 날도 피부는 오히려 칼라람, 눈, 눈보라 이런 거에 오히려 진정시켜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날에 얼굴에 무조건 뭐 뜨거운 거 갖다 대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피부는 어느 정도 온도를 좀 낮춰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게 사실 피부 케어의 1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쿨링감. 시원해. 여러분 밀착도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모습 먼저 한번 봐주세요. 이따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내 피부 위에서 이 마스크팩들이 탄산은 어떻게 올라오고 우리 뽀글뽀글 어떻게 제 피부에서 이게 변화를 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민낯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계속 방송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손 보여요? 이쪽 손. 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마스크팩을 올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마스크팩을 만졌잖아요. 손부터 지금 뽀글뽀글 올라온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저 뭐 클렌징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이름부터가 스파클링 마스크팩이에요. 요게 왜 스파클링이냐면 실제 안에 초정 탄산이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만질 때마다 어머 눈 밟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밖에 날씨가 딱 이렇지 않아요? 눈을 한 발, 두 발, 세 발, 여기도 눈이 쫙. 진짜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그 초정 탄산, 아마 탄산수에서도 초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뽀글뽀글 되면서 흡수를 도와줘요. 여러분 이거는요 스페셜 케어인데 스페셜 케어 중에서도 탄력 케어예요. 탄력 케어. 물론 진정이나 보습, 수분도 꽉꽉꽉꽉 채워주지만 사실 우리의 이 아라보라 마스크팩의 목표는요 여러분 탄력. 어느 순간 내가 거울을 봤더니 내가 몸무게로 쟤도 살이 찐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처지는 것 같지? 왜 얼굴형이 변하는 것 같지? 나 살쪘나? 여러분 살찐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도 해봤거든요? 얼굴 때문에? 아니 근데 살이 아니고 처진 거. 그럼 요즘에는 얼리 안티에이징이라고 20대 분들도 심지어 20대 초반부터도 뭐 아이크림 심지어 주름 기능성 화장품 무조건 쓰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탄력도 마찬가지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걸 저희는 버블, 탄산, 스파클링을 통해서 이 유효 성분들, 연어 PN, 연어 정소, 연어 하면 탄력이죠. 자, 그걸 속으로 넣어요. 여러분, 탄산이 뽀글? 이렇게 들어가죠. 뽀글?
밖으로만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를 해주기 때문에 와, 와, 어머, 어머, 그럼 이거 봐요. 거품 이렇게. 그럼 저 지금 10분도 아직 안 됐죠? 5분? 제가 정확하게 10분에 올렸거든요. 아까 시간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오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라보라를 계속 쓰고 있지만 진짜 쓸 때마다도 솔직히 너무 신기해요. 재밌어요.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거품이 꺼지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거품 올라올 때부터 여러분한테 어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눌러봤었거든요. 근데 거품이 눌러도 또 올라오고 눌러도 또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품이 눈에 보이는 버블이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피부 속으로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클렌징 중에서도 여러분 딥 클렌징 중에 이렇게 뽀글뽀글 탄산 버블 요걸 활용하는 클렌징들이 또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도 모공 속까지 딥 클렌징이 돼서. 그럼 요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산 거품 버블을 따라서 깊숙한 곳으로 모공 케어를 하죠. 거기다가 유효 성분들을 깊숙하게 쑥쑥쑥쑥쑥. 그럼 우리 피부는요, 정말 솔직히 화장품을 내가 바르는 쪽쪽 흡수가 잘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솔직히 바르는 거에 비해서 내가 막 두들기는 거에 비해서 흡수가 잘안 돼요. 원래 우리의 피부 장벽 자체가 수분을 넣어도 튕기고 영양을 막 넣으려고 해도 튕겨요. 되게 어려워요, 피부 장벽이라는 게. 근데 더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뽀글 뽀글 뽀글. 어머 도대체 몇 번을 쓸어도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방송 중이라서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조금 요 정도 뜨는 정도? 그 정도로 밀착력이 여러분 너무 좋고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떨어지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거품이 막 밑으로 쏟아진다거나 막 뚝뚝뚝뚝뚝뚝뚝 흐른다거나 목으로 막 흐른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요, 그냥 이 상태로 딱 붙여놓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인형한테 기대가지고 여기에 너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재밌다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방치를 해주시면 정말 그야말로 스페셜 케어가 끝. 와, 대박이죠. 여러분, 탄력 케어가 목적이에요. 탄력 케어가 목적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분도 채워주죠. 모공부터 깊숙하게 흡수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흡수를 시켜주죠. 그리고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 오늘의 옵션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어우, 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흡수를 좀 시키고. 자, 저희 옵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는 아라보라가 처음이라서 일단 한번 좀 경험부터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저는 요거 두 개짜리 세트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럼 요런 식으로 마스크팩 있고 앰플이 있어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앰플까지 바르는 거는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여러분, 저희는 마스크팩 하나, 앰플 하나가 세트예요. 마스크팩만 바르시는 게 아니고 앰플 하나, 마스크팩 하나 세수하시고 샤워를 하시고 앰플부터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앰플 두 개, 마스크팩 두 개를 만나보실 수 있는 세트가, 이게 스타트 킷인데 이게 원래 정가 24,000원에서 오늘은 13,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 요렇게 저처럼 스페셜 케어를 두번 정도 하실 수 있는 용량인데 13,000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 있는, 예를 들어 뭐한 장에 1,000원, 뭐 드럭스토어에서 정말 흔하게 파는 그런 마스크팩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가격이 좀더 나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써보니까 그럼 이거는 스페셜 케어예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나 피부 양으로 승부하겠어, 마스크팩 이만큼. 저 솔직히 지금도 화장대 탁 열어보면 마스크팩이 마스크팩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내가 정말 수분만 이만큼 채워주는 그런 마스크팩들을 맨날 하느니 귀찮잖아요. 그거 맨날 하느니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거, 진짜 내가 스페셜 케어를 할수 있는 아라보라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을 하더라도 차라리 정말 제대로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 게 피부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피부는 보통 다음날 눈 떴을 때 또는 마스크팩을 탁 벗겼을 때 그때 만져보고 이게 좋은지 나랑 잘 맞는지 테스트하시죠.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냥 111팩을 흔한 그런 수분만 주는 뭐 그런 마스크팩을 썼을 때는 111팩이 이뤄서 그랬나? 하루 쓰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피부가 다시 리셋이 되는 느낌이었다면 저는 아라보라를 쓰는 날에는 다음날에도 오 피부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도 괜찮네? 화장할 때도 저 아라보라 전날에 붙이면은요 아니 이렇게 건조한데도 아직도 매트 또는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촙촙촙촙 써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날에는 자 여러분들 요거 나는 오늘 좀 제대로 좀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다섯 개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 세트는 앰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저는 지금 벌써 이만큼 써서 줄어드는 거고 자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짜리 그리고 안쪽에 마스크팩까지 함께 만나보시는 거고 특히나 우리 다섯 개짜리는 이렇게 리본까지 묶을 수 있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하시기에도 저희가 패키지가 뭐 워낙에 예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섯 개짜리 세트는 원래 정가가 저 6만 원입니다. 6만 원 근데 오늘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1시간 동안 이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6만 원이던 거를 오늘은 3만 9천 원에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날이니까 사실 저라면 이왕에 스페셜 케어 하는 거 5개짜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가까이에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마스크팩을 붙인 지 한 12분 정확하게 12분 정도가 됐거든요. 보세요. 그럼 저희가 탄력 마스크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야말로 스페셜 케어. 마스크팩은요. 저는 요즘에 스페셜 케어를 훨씬 더 찾아요. 근데 여러분 스페셜 케어가 되려면 성분만 스페셜한 걸 넣어서는 사실 안 돼요. 여러분 제형 자체가 우리 그냥 일반 시트 마스크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아라보라는 분명히 처음 뜯었을 때는 일반 마스크팩이었는데 올리고 지금 10분, 20분 요 정도 저는 지금 12분째인데 12분을 올렸더니 어머 거품이 와 그럼 이거 스파클링입니다. 탄산 거품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자극적이야 따가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원래 홍조 피부예요. 이런데 울긋불긋하거든요, 살짝씩. 이렇게 저처럼 원래 예민한 그런 피부인데도 저는 굉장히 잘 맞아서 쓰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거품이 올라오면 좋은 게 뭘까요? 거품이 올라오면 뭐가 좋을까? 속으로 흡수가 돼요. 뽀글 올라오죠. 여러분 거품은 톡톡톡톡톡톡 터지죠. 우리 왜 사이다, 탄산수 이런 것만 봐도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앞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고 터트리는 게 아니고 속으로도 그니까 이 좋은 성분들을요 PN이 여러분 저희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어에서 가지고 온 연어 정소거든요. 자, 그 PN 성분을 바깥으로가 아니고 속으로 보글보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깥에 거품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속으로 속속속속속속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25분까지만 붙이고 그 다음 한번 떼서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마스크팩이 살짝 내려가는 거 말고는 어머 너무나 찰떡같이 붙어있죠.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사실 마스크팩 방송을 할 때 잠깐 붙이고 보통 금방 떼네요. 보통 금방 떼네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오늘 실제로 지금 잠옷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저 잠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침대에 앉아있죠. 저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막 샤워하고 얼굴 건조해 그러면서 저도 케어를 할 겸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와 진짜 솔직히 아라보를 하는 날 내 피부 진짜 꿀떡꿀떡꿀떡꿀떡 좋은 거 먹는 느낌이랄까? 자 지금 15분이 돼서 이 상태로 한번 떼볼게요 여러분. 자
떼볼게요. 뗐을 때는 어떻게 됐으려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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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저 지금 민낯이요. 샤워하고. 짜란. 아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 무슨 지금 비누칠 하다가 뛰쳐나온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쵸? 와, 여러분, 피부가. 자,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피부가요. 와. 여러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닦지 마세요. 막 닦아내고 다시 막 씻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흡수. 두드리면 다 들어가요. 흡수. 왜, 우리 여러분, 팩 중에서도 막 크림 타입도 있고, 그냥 얹어놓고, 뭐 수면팩 이런 것도 있고, 사실 팩들이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막 씻어내는 거? 그런 거는, 이게 흡수가 다 되나? 이거 나 그냥 닦아서 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아라보라는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데, 우리가 거품을 이거를 뭐 씻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닦아내는 것도 아니고, 흡수.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바짝 붙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흡수를 시킬게요. 자, 코에도. 코는 이렇게 슬쩍슬쩍 문질러 주시고. 와, 흡수 지금 다 되는 거 보여요? 와, 그러면 절대 닦아내지 마세요. 흡수 다 되니까. 이렇게 눈 있는데도 눈썹에서도 요만큼, 눈썹에서도 요만큼. 와, 이마도 두드리세요. 이마. 이마가 또한 이마 하거든요. 이렇게 톡. 요런데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와, 이마도. 여러분, 보통 안 쓰죠? 아마 마스크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팩들 중에서도 진짜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흡수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뭐 한번 화장솜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저는 다른 마스크팩들을 썼을 때, 좀 가벼운, 좀 라이트한 마스크팩들을 쓰고 다시 크림을 또 발랐거든요? 근데 저 아라보라 관리하는 날에는 그냥 이 상태로 흡수시키고 그냥 뭐안 발라도 돼요. 그 정도로 건조함도 잡고 수분을 확 채워주고 그 상태에서 유효 성분들을 쏙쏙쏙쏙쏙쏙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탱글탱글 탱글탱글. 와, 여러분, 제가 지금 민낯 방송을 할수 있는 이유도 사실 아라브라가. 여러분, 저는 원래 홍조가 있어요. 원래 워낙에 저는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민감성이었어요. 그래서 울긋불긋하면 솔직히 있습니다. 뭐가 있었던 흔적들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근데 지금 팩을 딱 떼내니까 피부 톤이 아까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이죠. 와.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5개짜리 39,000원 할인 가격. 그리고 오늘 2개, 앰플 2개, 마스크팩 2개 가져가시는 가격은 할인 가격이 오늘 13,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30분의 방송은 마치지만 저희가 이어서 1시간 동안 쭉이 가격과 이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은 여러분 셀럽 247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셀러가 돼서 방송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셀럽 247도 한 번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곧 인사를 드리고 방송을 종료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오늘 10시 반에 끝나서 11시 반까지 계속해서 저희 아라보라 이 스페셜한 마스크팩, 이 쫀득함, 이 탄력감, 전체가 좀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우리 왜 탄력할 때 요즘에 뭐 괄사도 하고 뭐 이렇게 땡겨도 보고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아라보라의 이 탄력 마스크팩은 피부 자체가 약간 쫄깃? 탱글? 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 이게 훨씬 피부 자체를 좀 건강하게 탄력하는, 탄력을 올리는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아라보라 요 할인 혜택 11시 반까지 유지가 되니까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머,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저희 알림 신청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1시간 동안 이 가격으로 유지를 할 테니까 연말 선물로,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인들 선물로, 패키지도 얼마나 예뻐요. 자, 저희 아라보라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쇼호스트 최요원이었고요. 저희 아라보라와 함께 우리 추운 겨울
피부 관리 끝장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